만났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4라운드 경주 한수원과 서울시청의 경기 경주 황성 3구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경주 한수원입니다. 4-4-2 포메이션이고요. 김도영 골키퍼, 포백인의 서아리, 정영아, 이세진, 김진희. 앞선에 4명입니다. 아스나, 나희, 박예은, 강유미 선수입니다. 최전방 투톱에는 우첸두와 서지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한 명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류지수 골키퍼, 장윤서, 심서연, 이수빈이 3백이고요. 앞선에 5명입니다. 김은솔, 유영아, 김미연, 목승현, 서현숙. 최전방 투톱에는 장유빈과 이혜은 선수가 출전합니다. 올 시즌에는 볼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패싱 게임을 하다가 이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끔 빠른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주 한수원 오늘도 승리, 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확실히 송주희 감독은 선수 한 명을 계속해서 믿어주면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무엇보다 승리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서울시청 화이팅! 선수들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두 팀이 현재 부상 리스트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양팀의 전반전이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서울시청, 오른쪽 녹색 유니폼의 경주 한수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붙여줍니다. 잡아놨어요. 뒤쪽에서 아스나이 태클. 이은 올려줍니다. 헤더!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서울시청이 가져갑니다. 네, 정말 이런 패턴들, 이 사이드를 활용하고 이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하는 이런 서울시청의 패턴이 정말 또 이런 장면에서 사실 박은선 선수가 서지현, 앞쪽에는 서현숙, 서아리. 서아리, 네, 그대로 때려 막아냅니다. 류지수 골키퍼. 네, 과감한 시도였고 뭔가 그 궤적이나 각도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류지수 골키퍼도 그거를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경주 한수원의 거의 모든 슈팅을 서아리 선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에게 자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럴 때 다시 원투패스를 받고 들어가거나 하는 좋은 장면이 있고요. 나희 슈팅! 벗어났습니다. 조금씩 경주 한수원이 골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라인 전체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이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선수들의 그 세밀한 패싱 능력도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슈도 약간 잠잠해지기도 했고요. 일단 네. 이 장면 보겠습니다. 슈팅 막힙니다.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네, 정말 이 장면 너무 좋았죠. 네. 사실 이 서지현 선수가 가진 스피드와 힘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준 패스였어요. 그렇죠. 네, 그 흐름대로, 그 움직임 그대로 그것을 살려갈 수 있을 만큼 이 패싱 게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서아리가 올라옵니다. 네, 서아리 슛! 좋아요! 벗어납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나는 이제 틈만 나면 너희들이 이 공간을 내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슈팅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러한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박예은, 나희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과연 슈팅 막힙니다. 이번에도 류지수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나희 선수의 이런 바디 포지셔닝 자체도 일단 너무 좋았고요. 네. 슈팅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도도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정말 류지수 골키퍼는 정말 그야말로 슈퍼세이브의 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시청에서 끊임없이 정말 많은 슈팅을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네, 확실히 높게 떴어요. 박살쪽! 오! 자, 이번에는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나희 선수입니다. 정말 또 이런 코너킥 상황을 통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코너킥에서 득점,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은 덤으로 가져갑니다. 네, 정말 이렇게 끼가 많은 선수예요. 흥도 많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 좋은 활약, 그리고 이런 바디 포지션, 정말 자신의 장점이 피지컬을
아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한 차례 높게 떴고요. 세컨볼 집중력을 한 차례 보여줬던 나이 선수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경주한수원 최근에 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나이 선수가 1차적으로 선수들과 이렇게 함께 점프를 떠주면서 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원활하게 걷어내지 못하게 하는 1차적인 작업을 너무 잘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뒤로 흘렀을 때에 대한 그 빠른 판단을 통해서 이 세컨볼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또 예측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한 차례 10라운드가 넘어가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나이의 돌파. 네, 심서영과 몸싸움이었는데요. 나이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이수빈 선수를 떨쳐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아쉬워하는 우첸도가 봤습니다. 우첸도 앞쪽에는 이수빈. 우첸도 꺾어줍니다. 박사쪽! 자, 걷어냈습니다. 오호, 지금 강유미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정말 우첸도 선수 역시도 이 버텨내는 힘이 있어요. 네. 뭔가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버텨내는 그런 동작을 한 차례 보여줬고, 이 강유미 선수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 경주한수원. 심서연 우첸도 맞고 굴절이 됐어요. 슈팅 막힙니다. 아, 지금도 류지수가 막아내는군요. 네, 정말 류지수 선수 정말 침착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바운드가 되게 애매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서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류지수 골키퍼가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이렉트 가운데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왼쪽 공간으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네, 잘 봤어요. 잘 서리, 봤어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꺾었습니다. 네. 오호,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네, 지금도 서하리 선수가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다가 일단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 컵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여의치 않다 보니 이제 자신감 있게 한번 슈팅을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경주한수원의 박예은 선수입니다. 오른발 낮게 가요.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골! 아하, 그러나 지금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아, 일단 이 프리킥 상황에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또 변칙적인 그런 장면을 가져갔다는 것. 네. 일단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나이 선수가 조금 앞에 있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서울시청의 심서연 선수의 위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은선 역시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내줍니다. 박스 안쪽. 네, 네. 슈팅! 굴절 잡아냅니다. 정말 장유미 선수 역시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끝까지 버텨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을 입었던 장유빈 선수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서아리 한 번에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류지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네, 정말 그 경기 흐름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의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4라운드 경주한수원과 서울시청의 전반전은 나이 선수의 선제 득점으로 1대0 앞서 나간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시도하는 그런 빈도수를 늘려간다면 이 박은선 선수의 머리에 닿는 그런 빈도수도 많아질 것이고 득점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해 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경주한수원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좋은 그런 패스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네, 박사쪽 득점입니다. 또 한 번 나이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0. 정말 김진희 선수의 킥도 좋았고요. 네,
아, 나이 선수 역시 이 들어가는 힘과 그 힘을 그대로 살린 슈팅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득점이었고요. 나이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세트피스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주입니다. 5라운드에 나이 선수가 멀티 득점을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 또 한 번 김진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물론 굴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일단 어느 정도 유리한 포지션에서 헤더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클리어가 되지 못하면서 김진희. 그리고 반대편 연결. 네, 좋은데요. 한 차례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장면 원터치 이어봤습니다. 박스 안쪽 네! 슈팅! 막힙니다.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힘이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제 원터치를 주고받는 장면이었는데요.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가 이렇게 뒤에 김진희 크로스 올라갔어요. 서아리 네! 슈팅! 자, 굴절이 됐나요? 일단은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정말 과감한 그런 모습들이 모든 선수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상당히 예리하게 찼군요. 네, 정말 빈 곳을 보고 정확하게 한번 밀어차 봤습니다. 나이 띄웠습니다. 박스 안쪽 심서연 헤더 떨어졌습니다. 서지현의 네! 슈팅! 또 한 번 막아내는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네, 정말 자신감 있는 슈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공이 조금 뒤쪽으로 갔습니다만 스윙을 가져갔던 현재까지 그 일반적인 공격들은 류지수 골키퍼가 다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자, 박예은 선수의 이 공격 진영의 선수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말 근데 이 장면은 날랐네요. 네. 아스나의 전환 패스. 나희 김진희 올려줍니다. 네. 뒤쪽 공간. 백도에 자 굴절이 됐어요. 우첸두입니다. 우첸두 네, 갑니다. 과연 골! 오늘 경기도 역시 세 골입니다. 경주한수원. 지금은 우첸두 선수 확실히 자신의 피지컬을 믿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을 보여줬고요. 뭔가 스피디하게 나아가기보다도 어느 정도 자신의 피지컬을 갖춰가면서 버텨내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바로 경주한수원의 우첸두다를 보여준 우첸두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3-0으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백도의 선수의 클리어가 있긴 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네, 정말 서울시청으로서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좀 클리어 자체가 미스가 많았다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이 클리어 미스로 인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이에요. 네! 헤더! 벗어납니다. 박은선의 헤더입니다. 야,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이드가 풀려나갈 때 박은선 선수가 해줘야 할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역시나 김은솔 선수의 예리한 크로스였고요. 아, 박은선 선수의 오른쪽 측면 목승현. 앞에서는 두 명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잡아놨어요. 네, 놓고! 결국에는 말의 골을 기록합니다. 한채린. 네, 정말 서울시청의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자, 이 시간 이후로의 득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서울시청이거든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늦은 감이 있지만 한채린 선수가 말의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3-1. 네, 정말 따라갈 발판을 일단 마련을 했어요. 네. 아, 이 패스가 네. 이 턴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이 수비를 등을 치고
이렇게 턴을 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신의 강점인 이 왼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이세진 선수를 날려버렸고요. 결국에는 오늘 경기 만회 득점을 기록한 한채린 선수. 이제 양 팀의 격차는 두 점 차입니다. 박세라가 가운데로 원터치. 빨라요. 서지현이 갑니다. 네. 서지현입니다. 네. 서지현 넣힙니다. 또 한 번 막아내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아, 정말 오늘 서지현. 서지현 선수와 류지수 골키퍼는 서로 상극일까요? 지금 스피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여기서 류지수 골키퍼. 오른쪽 측면에서 내줍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나이의 슈팅. 네, 나이도 정말 끊임없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면서 이렇게 한 번의 슈팅을 시도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스나 오른쪽 측면 파고듭니다. 내줍니다. 이번에는 두 선수가 합작을 합니다. 스코어 4대1. 일단 너무너무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 돌파 역시도 너무 좋았고요. 그냥 일단은 선수들이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4대1. 누가 경주한 수원의 이 득점 퍼레이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첸두 선수가 거의 다 만들어줬고요. 네, 정말 나이 선수도 과감하게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에서 깔아쳤다면 류지수 골키퍼가 반응하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 공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이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정말 강하게, 그리고 골대를 이제 기준 삼아서 상단에 강하게. 추가 시간에 4분이 주어졌고요. 오른쪽으로 크게 전환을 해줍니다. 네, 좋아요. 또 한 번 우첸두가 뛰어갑니다. 우첸두 박사쪽. 네, 좋은데요. 완벽하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우첸두 선수입니다. 네, 정말 빠른 슈팅이었어요. 네. 정말 이 자유자재로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이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첸두입니다. 네. 쉽게 탈압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수빈 전방으로 길게. 이세진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대로 슛! 엄청난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4대2입니다. 굉장한 득점이에요. 네, 지금 백두의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백두의 선수도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네. 정말 시원하게. 정말 시원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경기, 또 다음 경기를 치러 가야 할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분위기 반전, 정말 그렇죠. 이렇게 득점을 올리고 끝내는 것, 이것이 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네.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토레스라는 선수가 득점을 했던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이렇게 스코어가 4대2가 됐고 양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4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었지만 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갔고 결국 이 득점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 경기 자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서울시청